자, 우리 후원자님께 되게 가볍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아... 사조야, 애비 왔다. 자, 우리 캐시한테 이제 밥을 줄 건데요. 캐시가 문제라고 하면은 밥을 진짜 옴팡지게 먹어요. 아프리카 보면은 이 촉박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 타조들이 번식기 때 우기라서 그때 이제 반짝 커야 되다 보니까 진짜 미친 듯이 먹습니다. 밥값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동네 채소가게 가면 아줌마들이 저 사람 집에서 살림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밥을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하소연을 좀 했었는데 이거와 더불어가지고 우리 캐시한테 되게 좀 좋은 후원자분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 후원자분께서 우리 이제 타조한테 뭐 선물과 먹이를 후원을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저희 매장으로 다 방문을 주셨거든요. 자, 우리 후원자님께 되게 가볍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아... 아, 우리 원슈타이님께서 이제 저희 타조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신다고 저희 군포에 있는 이 학구 매장으로까지 방문을 주셨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침수되기 전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 바닥에 곰팡이 피곤이 난리통에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제가 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타조한테까지 이렇게 후원해주신다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솔직히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생각하지 못하신 것 하나가 있는데, 진짜 엄청 먹거든요, 밥을. 네, 뭐 비용 감당이 되실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다가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동물 옛날부터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네, 저 동물을 진짜 좋아해서 너무 신기하게도 네네. 진짜로 제가 처음으로 낸 EP 이름이 두거든요. 네네. 두로 했는데 아. 다른 채널을 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더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연 중에 주를 하게 된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진짜 예전부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 제 이름엔 많은 뜻이 있고 더주에는 2호점, 3호점까지 삭감했어. 더주, 왓주, 고주 막 이런 것들. 아, 진짜요? 네, 고주는 약간 문제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얘가 여기서 오래 있을 친구는 아니에요. 앞으로 한 2주 정도 있다 아니면 길어봐야 3주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후원하기 전에 키다리 아저씨 되기 전에 얘 한번은 만져보고 친해지신 다음에 네. 보세요, 지금부터 막 미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 보면 애들이 또 막 날뛰기 시작하거든요. 저 이 이름이 이제 원슈타인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저는 원래 또치로질로 했거든요. 아, 매장에 도마뱀도 많으니까 둘리, 또치, 그리고 고길동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어주고서는 키우려 했었는데 얘 이름이 또 너무 이뻐져가지고 제가 약간 결이 다르게 네. 약간 이번에는 캐시라는 이름을 준비했거든요. 아, 캐시요? 네, 이번에 새로 내는 곡 제목이 캐시인데 신곡 이름이요? 네, 그냥 뭔가 저 귀뚜라미 또 있다. 주소 좀 빨리 사람 빨리 주소라. 네. 귀뚜라미 주소 갖고 계시네요. 뭔가 너의 종족의 부를 내가 응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캐시라는 이름을 이 친구에게 줘도 될까요? 근데 제가 이름을? 제 이름 나인데. 나오기 싫을까봐. 이요? 네. 생각보다 나오는 건 되게 좋아요. 아, 근데. 아, 지금 약간 먹느라 지금 바쁜 거구나. 네네. 약간 좀 이게 만져보시면 털이. 저희 군대 있을 때 동기들 다리털 만지는 거. 오, 딱 그 털 느낌이죠. 약간 꼬불꼬불한 털들. 캐시, 너 이름 캐시인 거 알아? 캐시 문제가 제가 이 양배추 같은 건 저렴하니까 양배추를 많이 샀는데 실제로 얘는 먹이로는 벌레나 아니면 뭐 개구리, 도마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도마뱀을 주자니 약간 좀 제 근본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는데 냉동 식용 개구리나 귀뚜라미 같은 건 좀 이제 주려면 사실 밥값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후원해 주신다면은 가리지 않고 네, 이런 쪽으로 다 후원이 되나. 아, 당연히 후원 해야죠. 캐시, 너가 잘 되면은 캐시도 잘 될 거야. 뭐야? 쇼미더 뭐니? 기왕이면 사육장 꾸밀까? 사육장 꾸며주신다는데 캐시가 엑스박스랑 이제 그 플스3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기어즈워하고 캐시도 뭐 그 카이엔 타고 다니면 좋아하잖아. 네. 아, 근데 진짜 잘 먹는다. 되게 신기해, 이게. 네. 막 먹다가 배부르면 바로 똥 싸고 이제 배가 비워졌으니까 또 먹고. 아,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요, 그게. 응가가. 네, 이게 바닥을 깔아놔서 흡수가 된 거지. 거절을 안 하네. 다 먹네? 그래서 약간 너 억지로 먹는 거 아니지? 한번 안아보실래요? 여기에 날개도 있어요. 얘 어떻게 잡아야 얘가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제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드렸는데 양쪽 다리 사이에다 손을 넣잖아요. 그럼 영혼이 봉인돼요.
오. 이 이렇게. 그럼 나가볼래? 그러겠군요. 여기 내려주면 되나요? 네네. 저런 사람이 막 도망가면은 내가 막 쫓아와요. 아 진짜요? 네. 제가 한번 옆으로 바로 질러서 도망가. 네, 앞으로 막 저로 뛰어가시면은 내가 대신... 쫓아올 거예요. 저렇게 막 쫓아와요. 좀 진짜 좀 봐. 좀 봐. 아 너무 좀 봐. 지금 배불러서 퍼진 거예요. 이제 줄넘기 좋지 못해서요. 아직도 뭔가 먹는 걸 찾고 있네요. 아, 그 밖에 한번 이제 산책도 한번 데려갈까 했는데 담배 봉조 같은 것도 막 밥인 줄 알고 쫓아다니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또 캐시 집을 또 꾸며주신다 해가지고. 네. 아, 뭐 어떤 걸 갖고 왔어요, 혹시? PD님이 네. 꾸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와, 뭐예요? 캐시의 네. 그 주변 동묘 동물들, 그러니까 아, 얘가 네. 자연에 있다는 느낌을 네. 주기 위해서 지금 약간 이런. 네. 아, 고향 친구들 사진 네, 갖고 와주신 거예요? 그림도. 우와. 야, 아니 실제 동네 친구들이 하이에나, 사자, 표범 이런 애들이거든요. 아, 맞네요. 네, 되도록이면 강하게 자라라고 네, 이렇게 하고 이것도 파바트도 너무 이쁘고. 근데 다 좋은데 이것도 아프리카고 이것도 아프리카인데 이게 약간 남양주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리 와봐. 친구야. 오. 오. 제이랄. 오, 지렸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기쁨. 아, 기뻐가지고요. 네. 딱 에이, 그 저희 눈높이 맞게끔 사람들 아, 볼 수 있게 이런 데다 붙여주시면. 네.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한데요? 갑자기 아니, 퇴근할 때 보면 좀 질이 꺾이는 갑자기 불 켜졌을 때 보면 놀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꾸며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 키에 닿질 않아가지고. 어쩌 다음 주 되면 이것보다 커집니다. 아 진짜요? 다음 달 되면 우와 캐시가 다 크면 2m50cm 되거든요. 캐시라는 네. 이름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얘가? 아, 뭐 계속 약간, 이어지지 않을까요? 약간 후원이 끊기면 이름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렇죠. 뭐 덕춘이 뭐 이런 걸 바꿀 수도 있겠는데. 우리 캐시는 우리 원슈타인님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매장에서 맨날 양배추즙이나 빨아먹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비싼 슈퍼미론과 귀뚜라미 그리고 와. 질 좋은 이제 병아리 사료도 먹으면서 조금 더 건강한 타조로서 자라날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선물을 먼저 해주고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 이게 봉이 아까 들어보긴 들어보고. 했는데 혹시 이거 싫어할까봐. 근데 사실 주기적으로 만져주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람을 점점 피하거든요. 아 계속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스야 앞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잘 지내. 나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잘 지낼게. 내가 벌레 보낼게. 사실 캐시가 얘가 그 이름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아 네네. 이제 학고 시절에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방송 키면 3명 들어오던 시절에 네네. 저도 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집에 돈벌레가 들어와가지고 그 돈벌레 이름을 캐시라고 지어줬던 그 추억이 있는데. 아 돈이라서 캐시였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옛날 캐시를 한번 상기시켜 드릴 수 있도록 네, 비슷한 캐시가 또 있긴 하거든요. 지금이요? 네네 저희 매장에 아, 진짜요? 네 있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뽀삐 좀 내려주세요. 뽀삐. 저희 뽀삐는 이제 원래 이름은 삐뽀였는데 물리면 삐뽀삐뽀라서 삐뽀거든요. 우와. 네 저희 이 친구가 저희 아, 뽀삐입니다. 아. 돈벌레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우와. 자 일로 와. 어. 아 저희 뽀삐는 약간 문제가 분노 발작이 좀 있어요. 네. 얘는 진짜 싸우면 질 것 같아요. 아직 그리워하셨으니까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 네. 이거 만져보시겠어요? 그럼 삐뽀삐뽀 되기는 해요. 진짜로? 약간 좀 이제 플렉스의 상징인 애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신 김에 한 파충류도 살짝 보여드리자면. 얘는 만져도 되나요? 예, 만져도 돼요. 이름도 약간 멋있어서 이름이 스마우그가 들어가요. 그 용이 같이 생겨가지고. 아, 호빗에 나왔던 그 네, 맞아요. 스마우그 페어 여기 위에 이렇게 만져도 돼요? 아, 네, 편하게 만지셔도 돼요. 이쪽 눈 감고 있는 건데 사실 이쪽 눈 떠고 있어요. 아, 네. 양쪽으로 주시면. 아 근데 여기 배가 통통해서 귀엽다 뭔가. 진짜 말랑말랑하죠. 혹시 먹여도 되는 것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약간 좀 특이한 친구 있는데 이 친구는 리프테일 기코라고 합니다. 자, 배에 붙여드릴게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 장. 아, 얘 밥 먹는 효율 잘 따라서 한다, 영화. 아, 이게 세면서 먹는 거네. 비싼 애도 한번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얘는 거북인데, 두 마리에서 한 1800만원 정도. 오. 네. 오, 색깔이 너무 신기하네요. 박스터틀이라 해서요. 특이한 게, 건드리면 몸이 이렇게 딱 잠겨요. 그래서 박스 같다 해서, 박스터틀. 가끔 이걸 열고 무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손 찝혀도 아프고 물기도 우와. 하고요. 근데 이 박스 터틀은 가격이 높은 애들은 수천만 원도 넘어가고요. 와. 크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요. 종류랑 색상 이런 거에 따라서요. 요거 무늬가 달라서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무늬 그쵸. 때문에도 가격이 네. 막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나 젖었어. 괜찮냐? 아 얘는 괜찮아요. 근데 밑에 통이 깨졌어요. 그러게 눈 갔는데요? 좀 치워줘 연세 미안해. 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계속 보여주려다가 강남이요.